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85년생이고요. 제가 딱 1년 전에 대학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방황을 좀 했습니다. 네. 모태 신앙이라서 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다시 청년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식이고요. 85년생이고 저희 어머니 친구분 소개로 처음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84년생 나훈이라고 하고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 오늘 처음 교회 와봤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됐나요? 네, 그 마이크 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아니면 노래 한 곡. 네, 오늘 이렇게 새벽 너무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처음 오는 교회 오신 분도 있는데, 네, 일어나셨으니까 일어난 김에 스트레칭을 한번 좀 해주세요. LOV를 너무 안 하시더라고요. 그 아시죠? 이렇게 하면 LOV이거든요. 이게 영어입니다. 이게 러브예요. 러브, 러브. 사랑을 담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LOV. E는 뭐하냐면 머리가 들어가 있는데 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축하 요때 진짜 진심을 담아서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정말 제발 좀 해주세요.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네가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네, 저 뒤쪽에 보시면 VIP실이 있습니다. VIP실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인도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들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혼자만 되게 뻘쭘하게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드려야 할 때는 이걸 같이 만들어서 예, 하나 넣겠습니다. LOV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을 드려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게 약간 가성으로 한 건데 좀 이상했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찬양의 은사는 주지 않았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트를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알아서 잘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고만 지나가서 기억하시네. 광고 물어볼 거예요. 뭐 했는지. 리더스는 몇 시에 모인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전달이 됐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물질과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오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며 헌신한 자에게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남을 도우며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 가족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과 희열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받는 새가족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전도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싸움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가정과 그의 만남과 그의 모든 사업과 미래 위에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대 역사하심이 오늘 세계를 정복하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소통케 하시고 원네스 되어져서 전 세계에 나와 영향력을 주길 원하는 우리 영혼계의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만남과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